2022년에서의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원래 일기예보에는 비가 내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정말 어제 그 말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베트남의 일기예보는 정말 너무 이렇게 변동이 심해서 저에게는 운이 좋은 거죠. 이 꾸이니아는 주변에 그 관광지가 생각보다 갈 곳이 많아서 그것들 좀 둘러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 도시가 엄청 작은 그냥 해안마을인 줄 알았더니 높은 빌딩들도 좀 있고. 그냥 우리나라 동해안에 온 느낌인데, 동해안 포항이나 어디 이런데. 그 지역의 대표적인 현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장과 항구도시 같은 경우는 항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꾸이니아는 지금 항에 왔고,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네, 현지 그 자체. 와, 대박. 신기하다. 배 색깔이 좀 약간 진한 색깔들이라서 알록달록해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온통 베트남 국기가 역시 배에도 다 달려있어가지고. 타고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렇게 선박도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물 이렇게 옮기나 보다. 내 오토바이야 신기한가 봐. 해서 사진 찍어요 막. 신기해 신기해. Very good. 어? It's mine. Yeah. 어? 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면 섬이 하나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연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넘어와서 에오기오라고 하는 그런 섬 마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자락이고 여기 사찰이 있어서 한번 사찰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징그럽게 생겼어. 그린 망고랑 옐로우 망고랑. 아, 안녕하세요. How much is it? 3만. 3만 동. 아, 네. 어, 한국말 잘하시네. 한국말. You can speak Korean. 아, just a little. 오케이. 이게 다 까서 주는데 1,500원이면 나쁘지 않지 뭐. 이 정도면 뭐 3만 동. 비울 것 같아요. 사랑이지.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캠핑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스노클링이라든가 다이빙 또는 이렇게 뭐 사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관광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그냥 걸어가서 저기 이렇게 한번 도는 거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이 해안길 따라 어쩌면 베트남의 동해안인 거잖아요. 베트남의 동해의 그런 또 절경들을 한번 또 멋지게 감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 진짜 세다.
제주도 온 느낌이네. 제주도 온 느낌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섭지코지, 그 제주도에 있는 섭지코지 온 느낌이네. 제주도 온 느낌이야. 제주도. 진짜로. 와, 이거 뭐 거의 제주도 수준인데. 스모. 예. 뭐 어떻습니까? 이런 구경도 하고. 예, 한번 올라가서 전망대 올라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나 보다. 길이 저기까지 또 이렇게 이어져 있네. 날이 미쳤어요. 갑자기 또 비가 막 내려. 갑자기 막 비 내려요. 또 막. 아, 이 날씨 진짜 모르겠네. 해 떴다가 비 왔다가 해 떴다가 비 왔다가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사람들 지금 다 대피하죠. 빨리 돌아가야겠어요. 아, 나 이거. 아. 몰려옵니다. 아, 네, 잠깐 이쪽에 좀 쉬었다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까지 보니까 비가 완전 비바람이 몰아치네. 비바람이 몰아치네. 오 마이 갓. 뭐냐 이건 또. 오우씨 미쳤다 이거. 와, 비 갑자기 엄청 지금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와,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아, 이거 날씨가 이거 뭐 이거 완전 못 갔네. 날씨 좋을 때 오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아쉬워요. 네, 그런 부분. 언제 그칠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걸어 내려가서 여기저기 구경도 좀 하고 좀 이러려고 했는데 좀 날씨가 갑자기 좀 너무 짓궂네. 여기 날씨가. 다행히 좀 비가 지금 그쳤어요. 다행히 다시 이제 하늘이 다시 이제 또 맑은 하늘을 또 드러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동남아스럽네 날씨가. 50m인가? 와우. 와우. 이야. 지금 낚시하는 사람도 있네. 날씨 또 다시 또 해 떴어. 아 진짜 적응하기 힘드네요. 진짜 에오기오 지금 이쪽에 해변에 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키코위 해변을 가려고 해요. 어쩌면 이 쿠이네에서 가장 좀 유명하고 가장 많이 추천하는 곳이 바로 이제 키코 해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동남아스러운 좀 비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날씨라던가 이런 분위기가 가서 좀 수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입장료가 좀 꽤 비싸다고 들었는데 굳이 이제 사진 몇 장 찍자고 또 거기까지 가기도 좀 뭐하고.